흑인들이 진짜 이런 쪽에 있어서는 넘산 것 같아요. 비트 쪼개는 거 봐요. 50비트, 50bpm. 100bpm. 200. 메트로놈이랑 정확하게 치잖아. 이게 999bpm이야. 미친 거 아니냐고. 흑인 생목 수준. 에드시랑 우와. 와, 미쳤다. Baby now. 돌았구만. 미쳤네요. 저는 진짜 감히 말씀드리는데, 뭐 흑인들도 판소리 파면은 우리나라 오리지널리티 추구 못할 걸 하는데, 아니 난 가능할 거라고 봐. 다만 흑인들이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거지. 우리 고유의 판소리도 흑인들이 파면은 금방 전복할 듯. 진짜 난 그렇게 생각해. 소리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천부적인 재능이 있기 때문에 아니야, 난 가능할 거라고 봐. 예전에 나도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흑인 그만 빨아라. 아니 근데 이제 음악 쪽이나 이런 쪽에 있어서는 흑인이 최고지. 자 이제 컨텐츠 경매 한번 갈게요 여러분들. 아 근데 내가 지금 한번 두 번 정도 똥 싸고 나니까 이제 딱 속이 완전 편해져가지고 텐션이 딱 오르네요 이제. 예, 뭐 초콜릿 같은 거 없냐 랄프야? 어? 랄프야. 예? 뭐해? 소리 듣고 있어요. 초콜릿 같은 거 없어? 조금 마셔야 돼. 초콜릿 하나만 줘라. 웨하스 드릴까요? 아, 웨하스 노. 그냥 생 리얼 100% 초콜릿 좀 줘. 김미더 초콜릿. 자유 시간. 노. 이건 땅콩 크림 들어가서 별로야. 나는 오리지널리티 초콜릿을 먹고 싶네. 자, ABC. 무난하지. Holy shit. 요거면 됐다. 하리보 하나만. Haribo? Thank you. 초코바 중에 진짜 최고 전함 아니야? 진짜? 스니커즈. 아몬드 들어있을 좋아. 자유시간은 땅콩 들어서 별로야. 코트야, 간식 상자 너무 귀엽고. 녹진하다.
코트야 초콜릿 왜 많아요? 랄프 저 뭐야 발렌타인데이 때 받았던 게 아직까지 남아있는 거야. 저 상자에서 생성되나? 먹어도 먹어도 안 없어지네. 불어나요 불어나요. 코트야 트윅스는 별로요? 응 과자 별로 안 좋아해. 트윅스 있는데 앞에 초콜릿이에요. 여기 있네. 이거 먹어보세요. 뭔데? 그러니까 싫어하는 맛인데 먹어보세요. 트윅스? 네. 바로 안 먹어줄게. 코트야 잘 보면 커널 뚫려 있을 듯. 트윅스 뭔 맛이야? 이거 안에 과자들하고 존나 별론데. 다른 거 트윅스가 만들어지게 된 그 계기를 아세요 여러분들? 트윅스 만들어지게 된 계기? 요건 이제 보라색 ABC. 트윅스의 유래. 한조각에 허시초콜릿 보다 당시 한입 크기의 캔디 조각을 키스라서 가장 큰. 아니 안 가르쳐 드릴래. 그 부분까지 다시 돌려보기 귀찮아. 별로. 난 별로. 안 궁금해? 맞아. 듣고 싶지도 않아. 아, 하리보. 나 뭔가 쌀국수 먹고 싶네. 쌀국수. 응. 고소 안 들어간 걸로. 하리보 중에 존나 매운 거 있던데. 아 진짜? 그런 하리보가 있어? 나는 하리보 존나 큰 거 하나 딱 사고 싶다. 만 원짜리 하리보. 대가리부터 이렇게 자꾸 뜯어먹고 싶어. 그런 거 있지 않냐? 빅 하리보 유튜브에 분명 있을 거야. 나 같은 생각 한 사람이 분명 있을 거라고. 빅 하리보 있잖아. 역시 하리보 녹여가지고 이렇게 빅 하리보를 만들었구만. 13년 전 레전드네. This is one way to get your 12,600 calorie gummy bear faster than the giant gummy bear on a stick, making it the Fat19.com, purveyors of curiously awesome products. Fat19.groups. 먹는 모습을 안 보여주노? 대가리부터 우적우적 씹어먹는 거 보고 싶네. 코트야. 매운 하리보가 있다고? 별로. 아 진짜 비글 대기 젤리 대결한 거 있어. 바로 안 봐줄게. 쌀국수 좀 맨무지 없습니다. 면 종류 지금 시킬 거 없어? 면이요. 짬뽕 있고요. 코트야. 하리보의 유래는 안 알려주시나요? 라면 있어요? 그거는 제가 유튜브로 못 배웠어요. 나중에 배우면 알려드릴게요. 약간 잔지국수 같은 먹고 싶긴 하다. 시간인지라. 김치말이 국수, 국수. 온면은 없어 온면? 잔치국수 여기 있다. 잔치국수 있는데. 약간 서브로 내놓는 곳이지. 그렇죠. 그래가지고 조금 좀 있다. 그지 고깃집이니? 아니 국수 메인으로 하는 곳이에요. 국수 메인으로 하는 곳에서 시켜라. 음식 챌린지 컨텐츠 어떤가요? 추천합니다. 네 바로 닭질게요. 김치말이 비빔. 코트야. 그냥 잔치로 할게요 그러면. 코트야. 캐팅 고맙습니다. 오. 코트야. 오. 캐팅행. 코트야. 코트야. 배달비 5,000원. 야 이건 좀 아닌데. 코트야. 아니에요 형. 3,500원이에요. 코트야. 12,000원 미만이니까. 오케이 오케이.
잔치국수 하나, 비빔국수 하나 시켜. 두 개씩이요? 잔치국수 종류 뭐뭐 있어요? 잔치국수가 하나 있고 멸치국수 있고요. 쫄면 있고요. 김치 잔치국수도 있어요. 아니 유부 들어간 거 김치 온면이야? 잔치국수가요? 그러니까 아 갖고 와봐. 뭐 안 적혀 있어요 그런 거는. 아니 줘봐. 네. 원래 유부 잔치국수, 멸치 잔치국수. 그게 잔치국수고요. 코트야. 자리하겠습니다, 코왕. 수업 가잖아요. 김치 콩나물 해장 국수왕, 열무 국수왕. 와 국수 진짜 많네. 갓수오 고기 국수왕. 저거 하나랑. 그리고 미스터 비빔 국수왕. 비빔 갓수오 잔치국수 안 드신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다. 아 사이드도 보시게요. 그리고 코트야 해외 기준. 어 여기 뭐 야 뭐 별거 다 타네. 옛날 통닭? 추억의 옛날 통닭? 갑자기 통닭으로 넘어간다고요? 추억의 옛날 통닭 반마리만. 어 소금으로. 야, 별걸 다 파네. 거기 약간 땡땡푸드 아니야? 정보요? 정보 보면 땡땡푸드로 돼 있을걸? 아 진짜요? 아니야? 더 놀라운 거 뭔지 아세요? 뭐? 사오면 이미 피자집으로 돼 있는데. 아 피자집이야? 네 피자집인데 국수까지 판다? 이거 뭐 잠깐. 어쩔 수 없지. 어쩔 수 없지. 그래도 치킨 있던 거구나. 야. 예? 국물 라면 좀 있냐 집에? 옆에야? 오케이요. 신라면 한 개. 너구리 한 개. 나머지 컵라면이에요. 라면 사오면 되죠. 신라면과 너구리를 섞어. 신라면 플러스 너구리. 네. 섞으세요. 그리고요. 이거 안 시킬게요 그러면? 시키지 마. 라면 먹으려는다며. 신구리. 면이 달라도 어쩔 수 없지. 신구리. 랄프야. 네? 너구리 하나만 끓여라. 아, 예. 존나 근본 없긴 하다 신구리는. 근본 개 없긴 해. 불닭 하나 끓인대요. 불닭? 네. 따로? 네? 따로 하나 끓인다고? 네. 오, 괜찮은데? 불닭 하나, 국물 라면 하나. 오 손이 좀 많이 가겠는데요. 진행시켜. 너부리 하나. 불닭 하나 진행시켜. 자, 방지 좀 바꾸겠습니다. 먹방하고 나서 저희 컨텐츠 경매 한번 갈게요 여러분들. 원하시는 컨텐츠 한 개당 100표로 아 100개로 모시도록 할게요. 알겠쥬? 어 약간 안 맞아.
피로고침. 이제 맞을 듯? 이제 맞을 거예요? 네. 술이요? 술 평소에 안 먹죠. 오늘 아침에 랄프랑 같이 연안부두 종합어시장 가가지고 걔랑 쭈꾸미 먹을 때 약간 맥주 한 병 정도 마렵긴 했는데 안 먹었어요. 건강 때문에. 자기 전에 술 처먹고 자는 게 뭔가 건강도 건강이겠지만 아침에 술을 먹는다는 거는 뭔가 약간 좀 짜치는 게 아닌가. 예. 자괴감 느껴진다 그래야 되나? 예. 안 먹었어요 일부러. 예, 담배도 참았어요. 시코땡 참았어요. 집에서 한 대도 안 피고 가서. 그러니까 난 담배를 피는 것도 하루에 다여섯 개? 방송할 때만. 예. 코트야, 환경 메뉴 추천할게요. 새벽 발이 방송 어떤가요? 닥치세요. 바로 닥칠게요. 예, 닥치세요. 제발 바로 닥쳐주세요. 예. 전화데이트도 괜찮을 것 같긴 해. 여러분들도 이제 좀 뭔가 일주일을 마무리하고 이제 월요일부터 이제 하루의 시작인데 저랑 제 목 달달한 보이스와 예 여러분들이 뭐 고민이 있거나 뭐가 있거나 예 제가 또 이렇게 들어드리고 그런 것도 괜찮네요. 예. 전화데이트 그거 저기 번호 지금 됐니? 아직 개통 안 됐어요. 언제 개통해 준대? 원래 하루만 됐다고 하는데 제가 그 담당 매니저한테 메일 다섯 개 보내놨어요. 언제 해주냐고. 이제 안 되는 거 아니야? 아 돼요 돼. 걔는 돈 받는 건데 걔가 안 하는 거. 콘텐츠를 진짜 좀 저도 개인 솔방으로 이제 이렇게 방송을 하니까 뭔가 콘텐츠 외주를 좀 맡겨야 되는 것 같은데 콘텐츠 추천 게시판에 추천을 좀 해주세요. 이런 거 해보면 좋을 것 같다 이런 거. 일단은 저도 지금 컨텐츠 경매에 넣을 그 재료들을 조금 예 해볼게요. 어제 투표율 굉장히 저조했죠. 근데 약발방 끝나고 나니까는 와 우리 코트 보뚱이가 어제 만 개 싸줘가지고 만 오천 개 채웠거든요. 정말 행복했습니다. 계란은 왜 튀겨? 예? 계란은 왜 튀겨? 계란 불닭이 같이 먹으면 맛있어요. 아 노노노노 그냥 줘. 위에다 소금 살살 뿌려갖고 계란을요? 어 좀 그릇을 한 개 더 쓰는데요? 어 야 오랜만에 계란 후라이 하나 먹어보자. 네. 너무 반숙하지 말고 그럼 완숙으로 밑에 되게 약간 좀 새카맣게 태워주면 좋을 것 같아. 네 완숙 크리 아주 바삭 크런치하게 아주 어 크런키하게 아유 계란 후라이도 저는 철학이 있죠. 한국인들이 먹으면 안 되는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우유래 우유. 우유는 성장기 때 조금 필요한 칼슘들이 들어있을 뿐이지 성인되고 나서는 우유를 전혀 먹을 필요가 없대. 특히나 한국인들은 예. 우유의 그 성분을 유제품들 그 성분을 이렇게 저 해주는 그 장기 자체가 서양인들에 비해서 월등히 약하대. 우유는 먹을 필요가 없대. 어 맞다 유당분리증. 코트 형 흑수저 컨텐츠 어때? 불행 배틀 하자 이거야? 불행 배틀?
그럼 나중에 카페를 이용해서 불행 배틀 한번 하자. 내가 카페에다가 불행 배틀이라고 올려놓으면은 거기다가 내가 지금 처한 처지가 얼마나 심각한지, 얼마나 안 좋은지 다 인증을 통해서만 인증을 해야 돼. 근데 약간 그런 컨텐츠를 했을 때 재밌는 요소가 나오려면은 불행 배틀 신청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딱 올렸는데 누구는 뭐 내가 빚이 마이너스 통장에다가 뭐고 사연이 존나 구구절절하게 막 장문으로 존나 나와 있는데 그래가지고 딱 그런 거 이제 자료 다루다가 이 사람 진짜 불행하구나 그랬는데 다음 게시물이 그냥 얼굴 인증샷 하나야. 얼굴 인증샷 하나 딱 이렇게 하고 딱 올렸어 누가. 근데 그 사람이 우승하는 거지. 아 씨발 컨텐츠 다 봤다. 컨텐츠 다 봤다. 에이. 인성라이더 카트라이더 망했잖아. 카트라이더 2 아 그 드리프트 그거 엑스박스에도 이제 콘솔에도 출시했길래 내가 다운은 받아놨는데 나중에 할 일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그 원작은 지금 이제 서비스 종료한다던데 마지막 날 이제 전야제처럼 서버 종료하기 전에 다 모여가지고 카트라이더 추억의 카트라이더 보내주자. 의도는 좋아. 막상 컨텐츠 하잖아 존노 재밀 듯. 난 알아. 굳이 카트를 깔 필요가 없어. 생각 감사합니다. 그걸 왜 하니? 근데 원래 좀 레이싱 게임이 재미가 없어요. 오래 하기 좀 힘들지. 카리나 그거 랄프가 보여줬어요 여러분들? 엉덩이 때문에 보여줬어요 지금. 난 요즘 리정이 좀 좋더라. 리정 얼굴도 좀 이쁘게 생겼어. 댄서 출신이자 댄서. 만들어 놓고 약발방 미스터리 공포 게임 종 게임 노래방송 개버티지. 노래방송은 내가 빼야겠다. 노래방송 빼고 내일 휴방이네 어떻게 버티지? 왜 못 버텨? 나는 근데 일주일에 이렇게 두 번 쉬는 게 월요일 화요일 쉬는 게 뭔가 개미 털기의 일종이라고 생각해. 뭔가 그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노력인 것 같아. 내가 매일같이 저녁 11시에 방송해갖고 새벽에 끝내봐. 그러면은 새벽에 들어와가지고 방송 계속 보다가 뭔가 다른 생각할 거리도 줘야 될 거 아니야. 방송 시간도 갸뜩이나 긴데
한강처럼 보이지만 한강 아닙니다. 예. 월요일 화요일 날 여러분들도 좀 쉬면서 아 뭔가 이거 해봐야겠다 저거 해봐야겠다 약간 방송에 너무 빠진 사람들도 있어 진짜 그래서 약간 그런 거를 와 이거 뭐 거의 중국집에서 계란 튀기듯이 했네 야 미쳤다 계란 개맛있겠다 이런 식감의 계란이 너무 좋아 너구리랑 불닭 불닭도 안 느끼했어요 평소 안 좋은 것 같아서 아마 0.6 불닭 정도 될걸요 맛이 좋아 좋아 계란 진짜 완벽식품 아니야? 맞지 여러분들? 아 이게 고기지 너구리 아 두 개 다 못 먹을 것 같은데 랄프가 너무 정성스럽게 끓이긴 했는데 조금 남길 것 같긴 해 불닭을 제가 덜어 갈게요 아니요 아니, 너구리를 좀 더 덜어 가시면 안 돼요 아 너구리를 덜어 갈게요 불닭이 맛있어 보이네 예 둘 다 반반씩 가져가세요 아니요 아, 제가 요즘 많이 못 먹어요. 진짜로. 돼지들에 대한 착각을, 아, 그, 뭔가 좀 선입견이 있는 게 뭐냐면, 돼지는 많이 먹는다고 생각하잖아요. 돼지는 자주 먹어요. 자주 먹어서 축적시키는 양이 어마어마할 뿐이지. 자주 먹든 많이 먹든 돼지는 돼지입니다. 아니, 왜 새끼야? 뒤질래? 너 자꾸 그러면 내가 말벌 할아버지 빙의한다. 오늘, 아니, 효자선이 없어갖고 이거 둥글레 빗으로 때리려고 그랬네. 배식 시간입니다. 네 젓가락 줘. 뭐? 많이 먹건 결국 똑같잖아요. 많이 먹건 천천히 뭐 자주 먹건 돼지는 돼지입니다 형님. 이런 개새끼를 봤나. 거기다가 너구리도 주세요. 네, 그대로 주세요. 섞어서? 네 맛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면이잖아 불닭불이야? 네 불불이 인정받고 개추 드릴게요 자 너무 근데 섞으셨다 아니 그럼 반반씩 내가 뭐 나눠줘? 그래서 두 개 갖고 오는 게 맞지 코트야 아, 설거지하기 귀찮아가지고 내 성격 까먹었나 내 성격 까먹었네 불닭볶음면 우리가 이거를 자주 볼 수 있어서 그렇지 되게 흔해서 그렇지 이 새끼 존나 매워요 난 먹을 때마다 항상 느껴 이 새끼 뒤지게 매워요 인정하시죠? 존나 맛있는데 섞어보니까 아 매워 아 제가 약간 맵질이라 그런지 아 뒤지게 맵습니다. 맛 거의 빠지지 않았어요. 제가 엄청 맵질 끓였는데. 그러니까 소스를 좀 덜 넣었다 이 말이지? 아 소스를 다 넣었어요. 에? 소스를 싹 다 넣었는데 물에서 원래 졸여야 되거든요 많이. 제가 그 물 양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덜 졸였어요.
불닭은 언제나 매운 것 같아. 맵네. 4월 달에 또 연안부도 한번 가자. 네. 나는 그 한 끼 16만 원이 되게 비싼 줄 알았는데 그래 비싼 게 아니라네. 가성비 좋은 거래. 대가리 알 꽉 찬 쭈꾸미 그리고 진짜 맛있더라고. 알 만땅 찬 꽃게, 암꽃게 미쳤죠. 쭈꾸미 내수가 너무 맛있어요. 날파가 이제 좀 맛에 눈을 떴어. 예전에 데려갔는데 먹는 둥 마는 둥 좀 맛있네요 하고 먹 별 감흥 없는데 와 전투적으로 먹더라고 어제는. 나는 개가 커서 킹크랩을 먹고 거기 막 1kg당 막 6만원 7만원 말도 안 되는 가격 인정해 인정해 노고를 인정해 그 돈 주고 먹을 수 있어 근데 뭔가 살을 발라주는 기계가 나오면 좋을 것 같긴 해 진짜 꽃게가 안에 약간 너무 구조가 복잡해갖고 가위로 떼낼 거 다 떼내고 뭐하고 이렇게 해서 한 입 딱 씹어도 안에 뭔가 남아있는 그 뭔가 그 한 3% 4%의 그 살들이 너무 아까워. 그래서 그거를 싹 다 이렇게 살만 싹 다 이렇게 발라내주는 뭐 그런 기계가 있으면 진짜 기가 막힐 것 같은데. 얼마나 좋을까? 킹크랩은 원래 살이랑 잘 분리가 되는데 라이프야 밥 좀 스쿠 할게요. 사실 킹크랩은 그렇게 맛있는 게는 아니에요. 게 중에 가장 맛있는 게는 약간 대게나 그런 게들이 맛있고 꽃게도 존나 맛있어요. 살 자체가 좀 결이 달라. 예, 저 킹크랩 같은 경우 약간 좀 짠맛 위주의 살이라면 꽃게는 씹었을 때 그 딱 갓 삶아갖고 나온 그 꽃게는 진짜 엄청 살이 달죠. 그리고 조직감 자체도 뭔가 씹을 때 기가 막히죠. 그래서 저는 킹크랩보다 예전에는 킹크랩 많이 먹었었는데 지금 킹크랩 잘 안 먹어요. 짜기만 짜디 짜고 별로야. 대가리 볶음밥도 솔직히 별로 감흥 없어. 꽃게가 제일 좋은 것 같지. 꽃게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여러 개의 종류를 다 먹어봤지만. 근데 털기도 맛있어요. 털기도 맛있지. 밥 하나 대펴라. 면이랑 밥은 좀 달라. 코트야,
확보 성공. 코트야. 뭐? 적게 먹어? 아니지. 너부리 하나, 불닭 하나인데 둘 다 반반씩 줬어. 한 개 먹은 거지? 그럼 라면 한 개 반 말아 먹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난 내가 왜 여러분들 앞에서 내가 소식한다는 걸 자꾸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뭔가 정당성 부여하려고 이렇게 막 해명하지? 어. 해명하는 게 어이가 없네. 아, 뭔가 진짜 이번 주 일주일은 되게 좋았다. 여러분들, 맞죠? 방송 되게 알차게 했던 것 같아요. 뭔가 일요일만 되면 나는 이제 그 일주일을 돌아보게 되는 그런 날인데, 저한테는 이제 오늘이 불금이니까 방송 끝나고 또 강원도로 한번 투어 한번 갈까 생각 중입니다. 강원도 가서 이제 속초 가서 속초에서 물에 싹 먹고 내일 밤 걱정된다 죽고 싶다. 숙소 싹 잡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 여러분들 얘기도 하고 뭐 하고 하다가 뭐 막걸리 한 두 병에다가 뭐 사와가지고 숙소에서 먹든지 아니면은 저녁에 그냥 술 먹방 혼자서 속초에서 어. 약간 그런 감성 있는 항구 있고 약간 플라스틱 의자 있는 약간 원형 테이블 있는 그런 데에서 소주 한 잔 쓱 마시면서 여러분들이랑 얘기도 하고 바람도 좀 쐬고 그러다가 이제 쓱 이제 들어가서 숙소 들어가서 쳐 자고 잠방하고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예, 부랴부랴 또 준비하고 샤워하고 나와가지고 바이크 라이딩 장비 막 이렇게 입고 또 다음 이제 저기 강릉으로 쏘는 거지. 강릉 가가지고 카페 가가지고 커피 한 잔 쓱 마시고 해안도로 쫙 77번 국도 딱 타고 이렇게 막 다니다가 유유자적 하다가 이제 집에 가야지 이러면서 일단 집에 가고 라이딩 방송 다 봤죠? 예, 안 할게. 아, 입으로 이미 해버렸어. 상상으로 즐기는 라이딩 방송. 그러니까 나한테 선택지는 두 개야. 어차피 할 것도 없고 내가 봤을 때 내 선택지는 딱 둘 중 하나. 디아블로 하든지 아니면은 나가서 라이딩 방송 하든지. 디아블로는 방송을 안 하고. 이게 되네. 2분 만에 여행 방송 다 봤다. 밥 반만 말게요. 네. 다 마시죠? 김 하나 갖다 주세요. 아, 나는 김으로 먹겠다. 네. 아주 굉장하신 역시 또 한 대요. 참치 하나 가져보세요. 참치까지? 예예. 예. 뭔가 좀 아쉽다 그랬어. 자, 이 김은 그 아이유님한테 완전 바이럴 당해갖고 샀던 바로 그 명란김이죠. 명란김 안에 명란 알들이 알갱이들이 박혀 있습니다. 예. 마지막 참치입니다. 참치도 좀 사놔라. 예. 동원으로 다 동원으로. 마일드 말고 일반이요. 동원 마일드 참치가 있어? 동원이면 동원이지. 코트야. 세아님한테 물어봐봐요. 내일 바이크 여행 방송. 아, 세아랑? 아, 그냥 혼자 갈게. 걔도 일해야 되는데 자꾸 내가 불러내가지고 돈 쓰게 만들고 물론 내가 다 사준다 그래도 걔도 미안하지. 어. 자꾸 뭐
방송 안 할 때 같이 뭐 카페 같은 데 가도 아 형님 이거 제가 살게요 제가 살게요 계속 하더라고. 불편해. 그 바이크 버디 그 개가 세아 개가 소원이래. 나랑 평생 그냥 바이크 타면서 놀러 다니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그러고 싶대. 그래서 얘기했지. 돈 많이 벌어라. 제주도 안 간대. 인테리어 1배우로 간다 그랬는데 좀 뭔가 자기 생각이 아니었나 봐. 그래가지고 이제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뭘 해야 될지 계속 고민하고 있어. 그 제 바이크 단톡방에 타지마 죽어 애들 다 사이 좋아요. 자기들끼리 뭐 나가서 술 먹기도 하고 뭐 밥도 먹고 만나고 자기들끼리 다 그렇게 형동생 하면서 나는 그걸 안 하지. 와 맛있겠다. 아 이거 사조네. 사조 참치네. 아 이거 동원 참치가 맛있는데. 동원 시켰습니다. 조만간 저희 정모 해야 되는데 애들이 현생이 바빠갖고 뭐 바이크 팔고 이런 애들이 많아. 내가 맨날 애들 불러 모으지. 야, 형 지금 탈 건데 어디로 나올 놈 없냐? 아무도 안 나와. 혼자 타는 거고. 평일에 시간 나는 놈이 누가 있어? 뭘 쳐내? 백수 아니면은 누가 돈 많은 백수 아니면 누가 바이크 그 취미를 가지고 언제 어느 순간이나 탈 수 있겠어? 나나 되니까 그렇게 타고 다니는 거지 미친놈 마냥. 다들 자기 일이 있고 본업이 있는데 주말에 그냥 깔짝깔짝 나와가지고 잠수교 갔다가 뭐 이렇게 라이더 카페 갔다 그냥 노가리 까고 담배 피고 그러고 집에 들어오는 애들인데. 전평일에도 시간 널널한데 유유 인천까지 가려는 게 무섭습니다. 잘못 타서 유유. 그거는 형 평일날 저랑 같이 타요. 단톡 들어오세요. 그 차키랑 사진 인증해야 돼. 바이크 자기 거. 그냥 오픈으로 열어놨더니 미친 새끼들이 닉네임 무슨 맥주 500cc 닉네임이 맥주 500cc야. 맥주 500cc인데 저도 같이 타도 되나요?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저 S보드 타는데 괜찮나요? 싸가지 없는 새끼들. 병원 가서 새끼들. 아유. 코트야. 밥을 반말 말고 굴려버리네. 밥은 이렇게 밥 말아놓고. 코트야. 밥알이. 싱싱이도 가능한가요? 밥알이 국물 좀 이렇게 흡수할 때까지 좀 놔두는 거야. 이런 새끼들 뭐 나봐 알아? 알지도 못하면서 뭐 이렇게 뭐 이거 왜 안 먹을까 하는 거지. 토렴이지 토렴. 국밥집에서 이 토렴하는 그 토렴 국밥집 그 비법이야 이 사람아. 응? 토렴이라고 하는 게 존나 웃기네. 아 근데 명란김은 재구매 의사 있어요. 맛있네. 엄청 많아요. 질릴 때까지 먹을 수 있어. 보리새우 좀 가온나. 보리새우. 이번에 강화도 가가지고 그 교동 대룡시장이라는 곳에 가서 거기는 죄다 상인분들이 진짜 옛날 그 시장의 느낌이 그대로 살아 있어. 거기서 이제 보리새우를 좀 사왔죠. 한 대에 10,000원, 조금 큰 대에다가 저기 하면은 18,000원 이렇게 하고 파는데 많이 먹었습니다. 이게 보리새우라고 하는 건데요.
그냥 집어 먹어도 맛있고 술 안주로도 좋고 맥주 안주로도 많이 먹어요. 보리새우. 그러니까 새우를 잡아다가 말려요. 말린 다음에 볶는 거지. 아주 바싹 볶아갖고 식감은 이래요. 이런 거. 요거 이제 라면에 넣어 먹으면 라면 풍미 확 살아나죠. 완전 새우탕 돼버려요. 명란김에다가 보리새우에다가 이거 정말 아이고 신방 맛있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메리제리님. 예, 메리제리님 정말 감사합니다. 드디어 터질 풍선이 터졌네요. 연병하고 안 터지다가 이런 씨발. 아, 감사합니다. 예. 씨발 오늘 존나 안 터지더라고요. 예. 어제 그 여파 때문인가. 오늘 제가 그리고 솔직한 말로 좀 유도를 안 했어요, 풍선을. 근데 진짜 안 쏴도 되는 줄 알고 씨발 새끼들 다 안 쏘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살짝 쉬는 날에 아이고야. 기분 좋게 드세요. 아, 너무 고맙습니다. 아, 기분이 나쁜 건 아니고요. 예. 제 속마음을 표현한 거죠. 어제 제가 아무리 쥐어짜도 6,800개밖에 안 나오길래 7,000개 채우고 여러분들 1시간 전에 좀 갈게요 하면서 이렇게 약간 야부리 털었어요. 예. 아니 나 요즘 열심히 했는데 1시간 정도 일찍 보내줄 수 있잖아. 온갖 쿨한 척 다 하면서 시청자들 약간 가스라이팅 하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별풍선 3,000개가 빵 터지는 거죠. 9,800개가 딱 되니까 그때 느꼈죠. 아, 방송은 진짜 항상 키고 있어야 하는구나. 그래서 사과를 드렸습니다.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아, 미안합니다 하면서 풍선 때문에 좀 약간 성나가 있었는데 예, 아 이게 또 소니가 피가 쫙 도네요 하면서 약발방 열심히 했죠 어제. 지금 약간 라면에 마른 이 밥 신경 쓰시는 분 되게 많으실 것 같네요. 맞죠? 근데 아직은 아니야. 토렴 중이야. 토렴. 아, 진짜 바이크 타고 부산 한번 가야 되는데. 부산 쪽은 이미 벚꽃 만개하지 않았을까요? 부산 사시는 분들 어때요? 벚꽃 폈죠 이제. 아직이야. 한 일주일 있으면은 벚꽃이 아주 만개하겠네. 와이프 생일이라 부산 다녀왔는데 진짜 이쁘긴 해요. 아, 진짜요? 야, 부산에 맛집도 많고 얼마나 좋습니까 부산. 아, 이게 인스턴트, 아 이게 인스턴트래. 토종 시리얼이에요. 예, 토종 시리얼. 예, 보리새우 딱 넣어가지고 먹는 거. 왜냐, 궁합이 맞아요. 예. 코트야. 너구리 자체가 해물 라면이기 때문에. 네이버에 벚꽃 개화 치면 전국 날씨 마냥 다 나옴. 아, 진짜? 헤이 시리얼. 보리새우 진짜 맛있어요. 저번에 대룡시장 가가지고 보리새우랑 저 한과랑
그 수제 육포 그거 사왔죠. 진짜 맛있더라고. 육포는 다 먹어버렸지 그날. 아 맛있다. 미스테리. 제가 두 표 넣어드릴게요. 구갱이님 감사합니다. 코트야. BJ님이 느끼기에도 너구리에 계란 넣는 거 별로인 것 같아요. 사실 모든 해물에는 계란은 어울리지 않아요. 모든 해물에는 계란이 절대 어울리지 않습니다. 띠우 아버지 미스테리 후원왕 1등. 우리 띠우 아버지 너무 고마워. 구갱이 이번에 미스테리 한 거 어저께 했었는데 봤어? 나 요즘 미스테리 실력이 날로 갈수록 늘어나. 랄프야 미스테리 좀 준비해라. 예. 아마 미스테리가 우승할 것 같다 오늘은. 또 모르지 뭐가 나올지. 유튜브에서 칭찬받았어. 와 더빙 실력 개좋다고. 그립기가 아주 수준급이라고. 몰입도 좋다 그랬던데? 진짜로? 코트야 형 따라서 네이버 미어 1kg 샀는데 줄질 않아 무서워. 아 빨리 먹어서 해치워야지. 아 코트야 예전 유튜브 시절에 생김 공포썰도 진짜 좋았는데 몰입도가 장난 아니야. 근데 미스테리가 좋긴 해. 나는 이 아프리카 플랫폼 오고 나서 사람들이 코트야. 미스테리 왜 이렇게 좋아하지? 제발 했었는데 당시에 이제 디바디시카님이 이제 BJ로 활동하고 계시던 시기에 유튜브 월크리시다 보니까 디바 제시카님 때문에 그게 엄청 유행이 됐었던 거였더만 난 몰랐어. 살려버렸다. 와 진짜 잘 먹었다. 아, 집에 그냥 즉석밥이랑 참치랑 김이랑 햄만 있어도 인정? 계란이랑? 참 좋은 세상에 살고 있어. 김치도 요즘 다 맛있잖아. 곰곰거 양반집 홍진경 비비고. 1인 가구가 많아서 그렇지. 카메라부터 해주세요. 네. 아 종갓집 너무 살짝만 내려 살짝만. 이게 적당히가 안 돼. 보존 살짝만 더 올려. 어 좋아 끝.
아 좋다. 커피 하나만. 앉아가지고 오늘 더럽게 처먹었네. 오렌지 만원어치랑 하리보랑 스니커즈랑 머브리 하나랑 저 ABC 초콜릿 하나랑 불닭 하나 트윅스 하나랑 밥 하나 아메리카노 하나랑 오리새우 하나랑. 아 존나 처먹었네. 그러니까 봤죠? 돼지는 한꺼번에 많이 먹지 않아. 존나 자주 먹어. 너 뭐라 그랬냐? 예? 뭐라 그랬어? 그렇죠. 전 동의하는 바입니다. 매우 동의하는 바이지. 그럼요. 인정받고 개주까지 되는 그게 맞지. 코트야 한꺼번에 많이 쳐드신 거예요. 알아요. 아니 근데 자기들도 집에서 다들 이만큼 처먹을 거면서 응? 아니 치킨 먹고 이런 것보다 이게 낫지. 다양하게. 그 나중에 제가 그 치킨집 청라에 미친 치킨집 하나 찾았거든요. 드디어 이제 BBQ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 방송 안 할 때 치킨 두 번 시켜 먹었는데 다 그 집에 시켜 먹었고 진짜 잘하더라고요. BBQ 이제 안 먹어. 순살이 그렇게 맛있는 처음 알았어. 진짜 완전 맛있더라고. 그 깐풍 치킨 좋아하시는 분들 아시죠? 간장 치킨에서 깐풍 치킨으로 나중에 이렇게 빌드업 됐잖아. 막 고추, 청양고추 막 들어가고 깨 뿌려져 있고 막 약간 되게 와 근데 진짜 맛있더라고. 깐풍 치킨을 이렇게 맛있게 할 수가 있나? 여기 동네 치킨이야 심지어. 너무 맛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와 이제 이 집에서 시켜 먹어야지 싶더라고. 한 마리 18,000원이긴 해요. 한 마리 18,000원인데 그래도 BBQ보다 싸죠. BBQ는 배달비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24,000원인가 나야 되잖아. 근데 얘는 21,000원. 네, 3,000원 더 싼데 심지어 BBQ보다 더 맛있더라고. 이 집에서 나중에 저 배달 한번 시켜서 먹을게요. 11시에 좀 정각 켜가지고. 아 존나 맛있더라고. 네. 아까 그러니까 이름이 어디냐면은 이름 어딘지 알려드릴게. 26,000원이더라. 미친 새끼들. 26,000원? 미친 새끼들이네. 내 애초에 교촌은 난 정이 안 가더라. 예. 근데 교촌 레드 핫 그거는 레드 윙인가? 레드 교촌 레드 콤보 나 그러니까 레드 자 들어가는 거는 아 솔직히 조금 약간 혁명이긴 했어. 그 소스는 좀 혁명이긴 했지. 약간 라면 스프 같은 맛 나면서도 교촌 그거 빼고 다 쓰레기야. 레드는 진짜 좀 다르긴 하더라고. 인정해요. 레드는 와, 잘 만들었어. 여기 이름이 상호명이 후라이드 바삭킹이야. 네. 심지어 동네 치킨인데 심지어 상호명도 무슨 땡땡푸드 같은 곳이거든? 근데 이 치킨 먹고 반했다니까. 내가 스스로 약간 의심했어. 왜냐면 난 진짜 몇 년째 10년째 BBQ 매니아로서 예 이게 맞나? 내가 뭔가 오랜만에 치킨을 시켜 먹어서 이게 맛있는 건가? 의심이 들더라고. 그래서 또 먹어봤는데 존나 맛있어. 그리고 아 뭔가 치킨에 대한 그게 좀 너무 안 시켜 먹다 보니까 기대치가 많이 떨어졌었나 보다. 그러고 나서 한 3일 뒤인가 예 방송 끝나고 나서 이제 낮에 일어나가지고 치킨을 또 시켜서 이 집에다가. 근데 그때 딱 먹고 느꼈어. 아 씨발 이 집 미쳤다. 미쳤다 그건 느꼈어. 사진 없어요. 제가 그 다음에 그 방송할 때 아 이번에 24시간 방송할 때 이 집에서 내가 시켜서 먹을게요. 야, 진짜 잘하더라고. 그러니까 뭔가 땡땡푸드인데 요리를 잘하시는 분이 요리에 일가견이 있는 분이 땡땡푸드로 해가지고 내면 또 그것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 뭔가
아, 진짜 이거는 케바케. 체인 아니에요. 동네 치킨이에요. 근데 BBQ 버릴 정도로 맛있었어요. 말도 안 되게. 진짜 블라인드 테스트 하면은 다 이 치킨, 이 치킨 고를 듯? 어. 쌈변에 딱 피고 여러분들, 컨텐츠 이제 컨텐츠 경기 가겠습니다. 예. 아, 후라이드는 솔직히 BBQ가 더 맛있죠. 근데 BBQ 후라이드 먹느니 저는 깐풍치킨 먹겠다는 마인드. 순살이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었나? 개씹 호들갑처럼 보일 수 있긴 한데 내가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흠이는 최근에 연락 왔어요. 거제도에서 지금 조선소 들어갔대. 달에 뭐 한 400 정도 만지는 것 같던데. 근데 첫날 근무 첫날부터 족저근막염 걸렸대. 하도 오래 서 있거나 그러니까. 걔도 몸이 좀 뚱뚱하잖아. 족저근막염 저도 걸렸었어요. 그러니까 족저근막염 걸리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일단 평소에 활동을 잘 안 하시다가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걸어다니면은 족저근막염 걸릴 수 있어요. 예, 발바닥 개 아프거든요. 건강 기능 운동화 신지 않는 이상 그날 무조건 걸립니다. 예, 다음날 걸어다니지도 못할 정도로 발바닥에 하중이 닿으면은 그때 막 뒤꿈치부터 존나 아픈 게 족저근막염이에요. 며칠 지나면 꿀팁. 사라져요. 꿀팁. 인정받고 개추 드릴게요. 방제 뭐가 마지막이냐고요? 제 방송 생활이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제 방송 인생 마지막 휘날레를 장식하는 날입니다 오늘. 예. 언젠간 이렇게 마지막 방송을 하고 싶네요. 다음 날 올 것처럼 해놓고 진짜 안 오는 거지. 딱 사라져. 잠수 타버려.